모디파이드 로렐 수처입니다. 협측에서 설측으로 니들을 관통시키고 약 3에서 5mm 정도 떨어져서 다시 설측에서 협측으로 니들을 관통을 시킵니다. 이 상태에서 수처를 마무리하게 되면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수처가 되지만 링골 쪽에 룹을 남겨놓고 그 룹 사이로 다시 한번 니들을 통과시킨 뒤 낫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하방에는 매트리스 수처, 상방에는 인터럽티드 수처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두 개의 효과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.